여러분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. 내가 술 한잔 줄게요. 아 예. 자. 아유 오랜만에. 오, 우리 채널에서 술 먹는 거 처음인 것 같아요. 진짜요? 응. 아 정말 술 먹는 사람들이 없어 그런가? 아. 내가 먹을 줄 몰라도 내가 줄 줄 알아요 이렇게. 그럼요. 그럼 또 선생님도 한잔 마시죠. 한 잔만 받으세요. 그래요, 기분 좋게. 그래요. 나 술 먹는 거 처음 보시겠다, 그죠? 어, 그렇겠다. 저는 이제 종종 보긴 봤는데 말맥이 만대요. 자, 여러분 짠! 짠! 소꼬리 한잔 하겠어. 소꼬리 하나. 한잔 먹고 의자 뿜을 한 번에 바로 꺾고 버리는 거야? 아, 그럼요. 우리 자추는 아기니까 한... 어머. 거꾸라니까. 나는 술을 먹을 때 물 같은 걸 잘 안 먹어요. 이 쓴맛을 이렇게 오, 술이 너무 달다. 어 이런 날 좋다는 날이에요. 조심해야 돼. 단 날 조심해야 돼요. 어, 술이 맛있네. 오랜만에 먹으니까. 쓴 날 많이 먹어요. 근데 난 술을 잘 먹어요. 먹긴 잘 먹어요. 자작합시다. 그래 알아서 먹읍시다. 그래 자작해요. 언제부터 술 따라 좀 사이라고. 맛있다. 어, 여러분들 이제 퇴근하고 저녁 드실 시간이네요. 그렇다고요. 추자에 추자에 빛나 하트님 별풍선 200개 더 내놓으라. 잘못 샀나? 아 풍도 안 먹고 그런 게 어딨어. 우리 사이끼리 그때냐. 그럼요. 그럼 한 잔 먹을 때마다 풍 줘 니가. 그럴까? 근데 제가 먹고 싶으면 어떡하죠? 그럼 제가 드릴게요. 제가 드리고 먹을게요 그냥. 전 술이 더 중요하거든요. 야 넌 술 좋아하니까 술 방송해. 아 술방 아 고려해볼게요. 어. 진짜 괜찮은 것 같아 그것도. 아니요, 어, 잘 돼가고 있어요. 지금 이제 쉬고 있어. 조금 일을 할 걸요, 이제 얘도. 봄? 그래. 봄부터? 봄은 돼야 돼. 무알콜 소주 먹을 거면 소주를 왜 먹어요? 안 먹으면 이제. 주량이 어떻게 되냐? 주량 소주 두 병 정도. 그러면 공식적인 주량. 인사 불성대? 아 이제 그때부터 시작했다. 워밍업 주량이 두 병. 그 저 찐친 언니 있잖아요. 저희는 이제 세 병이 시작이라고 하거든요 항상. 그럼 몇 병 마시는데? 둘이서 여섯 병 먹고 이제 결정을 하죠. 여기서 더 먹을까 말까를. 기억나? 기억나죠. 둘이서 한 열 병까지는 까봤어요. 술 세다 너는. 계속 늘지 근데 술이. 술이 먹어야 늘어요. 술은 뭐 먹는다 그러고 안 먹고 있으면 안 돼요. 먹어요. 내가 술을 한 2년 만에 한 번 처음 먹는 것 같은데. 진짜? 그 정도 안 됐어요? 하기사 언니 뭐 행사 있지 않니? 이상 잘 안 먹으니까. 2년 만에 처음 먹는 것 같아요. 어디 놀러 가면 먹잖아요. 뭐 야유회 같은 데 가거나 이러면. 그 맥주 한 잔? 폭탄도 한 잔? 잘 말어. 뭐 가연 씨 채널 만 명 지금 넘길 것 같았는데. 그래. 그러니까 봐요. 언니 더 큰일 나기 전에 빨아먹을 오길 잘한 것 같아요. 어머 이제 6만 명 됐어요. 언니야? 어. 거짓말 좀 해. 6천 명. 어머. 술 진짜 좋아한다. 술집을 차려요, 차라리. 때문에 한 거. 돈 주세요. 소주집. 돈 주세요. 그런 거 그리고 차려갖고 앉아갖고
마시고 이러면 되겠구만. 술 좋아하는 사람들 술집 살 만데. 그럼 자기 집에서 자기 안 마셔? 아기선 자기 잘 마시는데? 그러니까 이런 데는 또 예외지. 보차 같은 거 잘 만데. 조져요. 박기님 안녕하세요. 박기님 구독해줬대요. 우리 또 워터카우가 풍주면 또 한 잔 마셔야 되겠어요. 그래요. 언니는 풍 받고 보자요. 아니 풍 받아야 먹는 거라면서요. 원래 그래요. 원래 알지, 밥도 우리 이렇게 못 먹어요. 차를 만나야 돼요. 1414개가 들어와야지 원래 먹는 거예요. 아 아프리카인들은 아시겠어요? 간시 문토스트 6개 드셨는데 지금은 얼마나 드실... 아니요, 6개까지 못 먹죠. 얼마 전에 햄버거 제가 6개까지 먹었는데 이제는 못할 것 같아요. 그렇게 물리더라. 아 놀래라. 5862개 들어온 줄 알고 제가 많이 시기 많이 쉬었네요. 깜짝 놀랐네. 감사합니다. 에드벌로 저거 어디 써요? 근데 나도 몰라요. 아니 아직도 몰라요. 저거 어디 쓰는지. 가인의 집이 여기에요. 우리 집 바로 옆에. 우리 동네 반경 1km 사이에 트렌센터가 졸라 많이 살아요. 근데 아무도 모르죠 트렌센터들이 사는지. 그렇죠. 밖에 나가도 모르거든요. 문토스도 맛있는데 단 애들도 있고 안 한 단 애들도 있고. 이제 종류가 많지 문토스트가. 부산의 이태원 느낌이라고 우리 동네가 말라긴 해요 거기. 맞네. 이사 왔죠 려언니도. 너네 동 바로 옆에 살아. 멀다. 단발로 잘랐어요. 단발로 자르고 매직했더니 머리가 내 지금 다이어트 왜 하는지 알아요 사실? 왜? 그거 나가요. 무서우세요? 뭐 슬비키니? 아니 옛날에 언니 단발 자르는 사진 봤죠? 그때처럼 볼까 아짝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. 그 느낌이랑 달라요. 그럴까봐 시추. 시추처럼 볼까봐. 내가 하나 줄게. 한 두 병 마셔야 되겠다. 니는 모자라겠다 속도 보니까. 괜찮아요. 천천히 먹으면 되죠. 우리 친구들이 또 함께 하는데. 이게 물어본 거 또 물어보고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이런 게 또 있네. 시민사의 삶이네요 선생님은. 그 적당히 한번 얘기한 거는 이거 볼까? 아니야. 대선은 부산 대표가 아니야. 난 절대 인정할 수 없어. 조문대이야. 부산 대표 쓰레기 맞구나. 부산에만 있으니까. 내일 대선 맞아요. 사전투표 아니에요 내일? 내일 사전투표죠. 전화 겁나 온대요 오늘. 새벽마다 고오빠 나면 나 미쳐버릴 것 같아. 새벽마다 고오빠 생각난다고? 아니 고오빠 자꾸 전화 왔어. 1억 준다는 오빠.
Right now. Right now. 가연님, 요즘 만나는 남자 없으세요? 요즘 유행은 몰라? 뭐야? 이거 보세요! 이거 보세요! 어? 아니 그 대선 후보들 그대로 이거 보세요! 아, 그래도 이거 보세요! 이거 보세요! 그래요? 요즘 저 SNL 너무 재밌게 잘 보고 있거든요. 그럼 존대 먹어야 돼 얘들아. 와, 신문 속도가 너무 빠른 거 아니야? 그래서 내가 지수 오빠를 좋아하는 이유야. 비슷하다. 이거 맥도날드 아니고 맥도날드 아니에요. 어제 멤버십이 올라와 있어요. 어제 영상. 멤버십은 단가가 어떻게 돼요? 우리는 제일 싼 거 해놨어요 일부러. 왜냐면 악플 때문에. 싼 게 얼마인데? 990원인가? 내가 보고 멤버십을 하라는 거야. 열리긴 열렸어. 멤버십 할 수 있는 조건이. 아이고. 근데 도대체 그걸 조건을 뭘 맞춰야 되는 거야? 그거 하면 조회수 더 안 나와요. 돈이 더 안 돼. 안 해야겠다. 그거 하기 전에는 그 조회수 때문에 그 풀 영상을 보는 조회수 때문에 돈이 더 됐어요. 그 영상 하나당 한 30만씩 더 벌어드렸는데 그 멤버십 갈 그거 이제 악플 때문에 돌리고 난 뒤부터는 조회 떨어졌다. 돈이 확 떨어졌어요. 안 해. 아니 안색이 안 좋다고 안 그런데? 멤버십은 어떤 영상을 찍어줘야 되나 그 생각을 했어. 그래서 제가 은밀한 영상을 찍어줘야 되나? 보름. 아 저 그거 야 잘할 자신 있거든요.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왜요? 유튜브에 꽃이 나오는 영상도 있고 부진한 영상도 다 있어요. 어 알죠. 가끔씩 떠요. 왁싱하는 영상 이런 거 뜨거든요. 그 깜짝깜짝 놀라긴 해요. 근데 그게 교육용으로 올라가 있으니까 뭐 그 진짜 이게 왁싱을 하는데 탁 하는데 툭 쏘아요. 아 그 링크 좀 디카가 보여주더라고. 어. 그래갖고 이거 먹고 그래 진짜 쏘. 커. 그러면서 거기서 그래 이런 거 사는 거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면서. 아, 그럼 부끄러운 거 아니죠. 아, 진짜 저기 디오피라님 진짜 그런 영상 있어요. 유튜브에 피오라? 그리고 어디 꽃까지 보이냐면 남자가 이렇게 하고 있어. 막 이렇게 그리고 거기에 그 왁싱하는 거 발라갖고 탁 뜯어. 그럼 꽃가 탁 보여. 아, 그건 안 보고 싶어요. 아, 그래요? 어, 진짜? 언니 또 취향이 그쪽인가 봐요? 어, 찔쑥이 주름만 보면 흥분하는 여자로서? 어, 진짜요. 그런 영상들 있어요. 그래갖고, 어? 아, 유튜브는 이런 제재가 없나? 교육용이니까 뭐. 우리 만댕김님께서 오늘 한번 담글라고 이 채널을 보러 가자고 하시는데 보여드릴까요? 뭐 보러 안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서 당장 할 수 있어요. 뭐 해드려요? 희귀한 영상인데? 너는 캡처 준비됐니? 네 문신부터 보면 바로 아 그럼 시작은 문신이지. 난 티트가 이뻐. 야, 네 티트 보지면 내 배에 나비 보지면 끝장나는 거지. 그럼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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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팬티 색깔 맞죠? 오해할 수 있어요. 어, 저 사람 나를 되게 관찰을 잘했네. 맞아요. 느려져요, 저. 눈속도가? 어, 느려져요.
옛날에 술을 올바른 목적으로 먹지 않아가지고 남았어요. 잔재예요. 맞아. 졸라 리얼해. 그러니까 잔이 작아서 괜찮아요. 술잔보다 작게 들어. 짠 여러분 짠 한잔합시다. 오늘 또 퇴근하시고 피곤한 거 다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고 한잔하세요. 자. 피곤하셨죠 여러분? 건배 우리 건배수 안 편하죠. 어, 추딩이들랑 가랑이들랑 한잔 닉닉이네요. 가랑이 난 블링크. 아 좋아요. 추링크 추링크 아 추링크 아 좋아요. 추링크 좋네. 추링크 짠짠. 자 아우디 여러분 아시지요? 아우디 아이고 종이 엄마야. 아우디 진짜 앞뒤 안 맞다. 아줌마 아우 오늘 소주가 달다. 아우디를 했어야지. 옆 테이블 봐 오빠들 다들 유부남이야. 그러니까 말이지. 나는 약간 근데면 못 써. 저 봐봐요. 일주일 아니 만복님 저 술 잘 마셔요. 난 소주 한 두세 병 마실걸요 혼자? 난 술을 근데 안 마실 뿐이에요 그냥. 형이 아우디를 모르네. 아우디 뭔데? 아우디 몰라요. 어. 아 내가 발동 걸어줬잖아. 아우디 건배사 여러분 아우디 안 갑시다 이러면 아우디 단강으로 갔다 아니야. 아 요즘 시국도 안 좋은데 그 외가 경기 안 좋아 아우디 그럼 해봐. 아우디 하면 아 아줌마들의 우정은 뒤질 때까지 뭐라 막 진짜 아 이거 아우디라 그래? 간만에 죽었다. 술을 안 모임 아우디 탄가. 야 돈 많이 벌겠다 아우디 탄가. 이거 이 맥도날드 같긴 하다 그죠? 맥도날드 같긴 하네. 되게 노린 거 아닌가? 어 맞아 청바지도 있어. 청춘은 바로 지금부터. 저희 문 좀 열면 안 될까요? 너무 스웨터를 입고 와가지고 이뻐 보이기라고. 그래요? 아, 살 것 같아요. 아, 소주 다 시원해요. 아우디랑 모임이 있대 진짜. 아 진짜로? 아. 아 저희 모임 이름에 저희도 모임 이름 있어요. 걔 아우디? 모임 이름 있어요. 아니 비게요. 근데 가연이는 날씬할 때 얼굴보다는 살쪘을 때 얼굴이 훨씬 이뻐. 어, 그 당연하다. 날씬할 때 얼굴은 여기가 너무 도드라져 보여갖고 사실은 얼굴은 지금 얼굴이 훨씬 이뻐. 하, 다 그런 말 하더라고. 한 80kg 때가 이쁘다 그러대. 나 보고. 추자언니가 가연언니 오랜만에 만나니까 되게 반가워 보여요. 존중해준 느낌. 아 그럼요. 저희는 서로 존중하는 사이죠. 저희가 존경은 안 해도 존중은 해요. 존경하는 언니는 아니에요. 어디 내놔도 부끄러운 우리 언니 존경하려고. 존중은 해요. 나도 항상 가연이가 어디 가서 사고 칠까봐 무서워요. 영창은 가지 않을까. 어 안 돼요. 이번에 들어가면은 바로 실형 살아요. 저 안 돼요. 이제는. 언니 왁싱 보고 왔어요. 보고 왔어요. 진짜 보고 왔다. 어때요? 아 진짜 있다니까? 아, 있는 건 알죠. 근데 제가 대문 왁싱을 못 봐가지고. 반님 못 이제 못 봤어? 대문 왁싱 못 봤어요. 제가 그건 뷰 왁싱만 봐서. 저도 있어요. 맥도날드 힌팅. 너 맥도날드 흰티 입고 나왔었나? 응. 맥도날드 흰 티가 있어요. 그건 티셔츠예요. 6,000명 됐대요. 오늘 올 때 몇 명이었어요?
4천 뭐 한 7,800명 정도 됐어요. 4,800명까지는 안 됐던 것 같아요. 한 300명인가? 미인님 안녕하세요. 장미인이? 아니니? 여러분 그거 누르는 것도 정말 고마운데요. 끼라노스 여기 유튜브 현가 치면 나와요. 여기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세요. 인별그램 저 밑에 있어요. 좋아요. 인별그램도 좋아요 누를 수 있는 거야? 아니 여기 인별... 어? 잘해봤나 보다. 아 저거 바뀌네요. 저거 밑에 있어요. 와 언니 발전 많이 했네요 방송이. GIF도 들어가 있고. 진짜 하지 못해 저런 거? 저런 건 할... 저거 할지 몰라. 아니 일단은 제가 방송은 핸드폰으로밖에 안 해봤어요. 핸드폰으로 채팅창 올릴 수 있지요? 되죠. 되는데 앞쪽은 그거더라고. 조금 느려요. 어떻게 하는지 방법 알아요? 방법 배웠어요. 나 할 줄 몰라요. 뭐고? 그 수증이야? 취해야 돼요. 취하면 없어져요 이거. 그 프리즘인가 그걸로 되더라고. 아 저거 추사 언니 실제 카톡 주소 카톡 아이디예요 저거. 아닌데? 그렇다 해야지. 응. 실제 카톡 주소. 저 가게 카톡이에요 가게 카톡. 그렇대요. 저 인스타그램 내 거예요. 아 요즘에 인스타그램을 좀 활발히. 나 그거 되고 싶어서. 뭐요? 인스타그램. 사람 딱지?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요? 그거 일단은 좀 언니 지금 되지 않을까? 나중에 해줄게요. 신청해야 돼요. 아니 신청하는 거 아니래요. 그거 지가 마음대로 다 되는 거래요. 아 그거는 인스타에서 알아서 봐줘야 되는 거고. 신청하는 게 있어요. 그거 파란 딱지 얻는 법 이래가지고 저 해봤단 말이에요. 안 주느라고 씨발 년들이. 아직 아닌가 보다 그 생각이 들어서. 와 가연이는 술 먹는 속도가 안세는 거의 동급이다. 비슷하대요 아마. 기석바랑 술 많이 먹었잖아요. 응 동급이에요. 기석바랑 거의 맞아요. 한 달에 몇 번 술 먹어? 한 달에 31일이죠 어. 27일 정도 술을 마시는 것 같아요. 27일 솔직히 너무 갖고 한 18일 정도 반 이상은 술을 마시는 것 같아. 어머 우리 얌전한 재우 씨님께서 오랜만입니다. 여전히 왜 계시네요. 재우 진짜 오랜만에 왔어. 아 진짜? 없었어요? 한동안 안 왔어. 이제. 아니야 저 사람은 변태처럼 지켜보고 있었을 거야. 채팅 안 치고. 코로나니까 이제 일하면서 밤에 야간 일을 하고 있었겠지 뭔가. 그러면서 와 보고 있었을 거야. 재우? 그럴 것 같아 저 사람은. 어머 형가 오래 버텼네. 이제 돌아온 거예요. 잠깐 왔어요. 오늘 왔다 오늘 가요. 재훈은 왜 오랜만에 왔을까? 수다 언니 오남이 닮은데 욕 아니에요. 그래요? 감사합니다. 야 이뻐. 솔직히 이뻐. 야, 감사합니다. 지금 이제 우리 채널에서 볼 수 있는 걸 영광으로 알아요. 좀 있으면 이제 너무 떠갖고 보지도 못해. 미국으로 진출할 건데. 아니지. 아까 어디로 했지? 압둘. 나 두바이 가요. 두바이 진출할 거예요. 네, 두바이에는 트랜센트 들키면 바로 그거 되는 거 알지? 최대한 꼽순이를 잘했어. 안 들키는 방향으로. 가연이 보니까 너무 좋네요. 저 셋째 임신 중인데 추전이와 가연이 응원 덕분에 듣고 있어요. 잘 지내요. 어머 셋째 와 애국자다. 애국자야. 아 출산 힘내세요. Right now. 와 근데 요즘 이런 2022년도에 셋째가 되기 힘들죠. 쉽지 않은데. 둘만 놓고 잘 살자. 금수만 좋으면은 뭐. 아니 한 하나는 먹고 잘 살자. 둘만 놓고 잘 살자잖아 보통. 와. 그 오공 시절
표 아니에요? 또 잘 안 놀러 가잖아요. 그쵸, 잘 안 놀러 가죠. 그래서 언니가 나는 실버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. 그거 감각이 없어, 미안해요. 실버 사업을 해요. 어머, 에말님! 야, 저 사람 기억나! 에말이 언니? 응. 오, 인형만, 인형 못 만들어 온대잖아. 어, 인형. 에말 언니가 만들어주는 그것도 마이크. 있어요. 마이크. 언니 마이크 만들었잖아. 나는 내 생일 때 그거 만들었잖아. 라탄 거울 만들었잖아. 아직도 있어요, 그거. 나도 마이크 아직 있어요. 어, 에말이 언니! 헬로. 언니는 코로나인데 경기도 안 타고 좋겠다. 누가? 에마리 언니는 인형 옷 만드니까 경기도 안 타지. 아, 모르겠다. 다현 언니 연예인 같아요. 같이 노세요. 우리. 나 진짜 꿈을 보는 거야 이제. 사랑한다. 진짜 거짓말 아니라 오늘 이 방송 맥도날드 보면 후원해줘야 되겠다 나한테. 그래, 이 정도면 줘야 된다. 이게 맥도날드도 멋있는 기업이잖아요. 여기서 진짜 맥도날드 오늘 한 3,000번 나온 것 같아. 그냥 CF 한번 찍어요, 맥도날드. 언니, 저 이상한데? 언니, 저 어제 대중탕을 갔는데 80 대신 전신 문신 할아버지가 들어와서 쫄아 있었는데 반전으로 존나 아 그거구나. 그래요. 깜짝 놀랐네. 야 씨발아만 헷갈리니까 누나라고 좀 해줘. 그럴 때는 그래. 그지? 공적인 곳인데. 언니들 안녕하세요 킴스님. 같이 술 먹고 싶어서 방송 틀고 남편 없이 소고기 구워하고 술 먹어. 같이 그래. 먹고 있나봐요. 남편이랑 같이? 남편 없이 술 먹어야 남편이 같은데. 없이 너랑 이렇게 같이 먹으면 짠짠해. 맞아 맞아. 남편 몰래 먹는 술이 제일 맛있어. 언니 잘. 가연 언니 목걸이 어디 거예요? 몇 거나 똑같은 브랜드예요. 너비안이요. 맞아. 너비안이. 너는 이 모델이 이뻤나 보네. 이거 못 구한 거 같죠? 못 구하지. 그러니까. 단종제라고. 나도 한거 하나 있어. 알죠. 애끼고 있잖아. 구해냈죠. 검어지고 말았죠. 못 구해. 이거는 못 구해요. 이게 이쁘거든 사실. 맞아. 이게 뭐 시즌 한정이었어 갖고. 덕복희님께서 추다님 음식주를 잘하시네요. 아니 많이 먹었어요. 한쪽 내가 다 먹었는데. 이게 다 먹은 거지. 그럼 그 나 줘. 어 그래. 어, 이제 다 먹었다 그래 언니. 그래 내가 뭐, 족발 먹어야겠다 이제 나는 그럼. 근데 족발 뼈가 없니? 그래 뼈 같은 거 보면은 얼마 전에 또 해송 한번 갔거든요. 해송한테 동이 생각나더라. 아 뼈. 갈비 먹는데. 아 동이도 많이 늙었어요. 그죠. 우리 호두도 이제 원래 해요. 정신 못 차려. 치매 왔어? 치매 와가지고. 동이는 아직 치매까지는 아닌데. 조금만 그러면 헤헷거려. 나이가 들어서. 만약에 동이가 죽으면 장례 잘 치러주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럼 쉬어야 되겠어. 쉬어야죠. 근데 그걸 못했어. 주변에서는 하나 더 키우라 그러는데. 아우 안 돼. 호두 가고 나면 너무 힘들 것 같아. 못 키울 것 같아. 맞아. 언니 동이가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. 맞아. 나도 호두가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어. 사실 애들이들 보면 귀엽잖아. 그래서 한 마리 입양하고 싶다 하고 싶다 하다가도 안 해.
유기견 보호센터에 애기들 있잖아. 한 마리 데려가서 키우고 싶다 하다가도 맞아. 또 듣고 있다. 똑같은 일 또 그렇게 싫어서. 나도. 난 동이 마지막으로 안 키우고 싶어. 졸업한 아이돌 멤버가 들어가 아이돌 치고 너무 좀 그렇지 않나요? 도라이. 투자의 순두부님 슈퍼 채팅 5만 원 더 내놓으라. 어머 순두부님도 오랜만이다. 이게 뭐야? 어머. 어? 다솔이가 보내줬나? 재훈이가 보내줬나? 둘 중에 하나인데. 뭔 놈이야? 자수해. 내가 때려 맞춰볼게. 자수해라. 스타일이. 스타일이 약간 재훈이 스타일이에요. 얌전한 재우씨 삼촌 장추자 김여운 박하은 디칸 늘 사랑했고 앞으로도 사랑할 거예요. 고마워요. 어머. 야 씨발로 말이 또 다른 것처럼 말을 해. 어 순두부님 감사합니다. 예 재우야 너 안 하던 짓 하고 있어 쟤. 저거 말 뭔 말인지 알아? 재우. 장추자 김영원 박하은 디카 앞으로도 계속 씹을 거란 얘기예요. 어. 야 배부르겠다. 재우짱. 맞아 맞아 맞아. 이건 뭘까요? 신기하게 생겼다. 이건 뭘까? 만두 아닐까요? 후식이었네. 메이커는 다르다. 정병이네. 맞나? 맞췄어. 재윤정님께서 시키셨대요. 제가요. 어, 아 내가 딱 스타일고 말아. 타도 내가 이제 많이 이제 얻어먹었어. 저분 시키는 스타일들이 있어요. 저분은 조금 이렇게 커피향 남자분이에요, 저분이에요. 남자예요. 어. 커피를 똑같은 커피를 시켜도 있다니까 다수리가 틀리고 재훈이가 틀려요. 얘 맞 내 말 맞지 재훈아? 너가 시킨 거 맞지? 맞지 맞지. 아르님 신규 회원을 환영합니다. 감사합니다. 990원 회원 감사합니다. 어 그렇다 990원? 아무것도 안 넣는 990원. 어. 어 감사해요. 다혜님 소주 한 병 물 마신 거랑 같은 거야. 그렇죠. 기별 나누죠. 어 맞아 맞아. 재훈이 뭐 오래 되다 보니까 이제 다 알지 뭐. 웅블리 블리니 에드블런 한 개 감사합니다. 저거 진짜 어디서 쓰는지 한번 보고 싶다. 너무 궁금하다. 수수 부꾸미야. 수수 루리루? 수수 부꾸미. 매운 건 매운 건 다음에 내 평소 복장으로 입고 올게요. 오늘 너무 이쁘게 입고 왔네. 그러니까 오늘 너무 멋부렸어요. 맛있다. 에드블론이랑 풍선이랑 뭐가 뭔지 몰라. 돈이었네. 아니야. 쓸 것도 없어. 지금까지 에드블론 한 번도 한 잔 해본 적이 없는데. 그럼 한 몇십만 개 있겠다. 뭔지 몰라도. 에드블론 한 개씩 맞추던 적 있어. 목걸이가 너비하니가 아니라 다니아니. 그냥 부끄러워서 너비하니는 스타일. 어. 근데 이게 한창 옛날에 막 사지키고 할 때는 유행이었는데 또 반클리프처럼 많이 죽었더라고 얘가 또. 하고 있으면 이건 질리지가 않아. 질리진 않아요.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. 중고가 많이 떨어졌던데. 일단 들고 있어야겠어요. 또 언제 또 유행이 될지 모르니까. 얼마는 되지? 요즘에 이거 중고가 좀 왔어요. 왜? 근데 내 생각에 어, 내 생각에 잘못 올린 것 같아. 아니면 존나 오래됐거나. 난 이거 존나 오래된 모델이잖아요. 심핑 샀거든요.
이거 이거 그건 대충 가게 알잖아. 근데 얼마 전에 중고 검색했는데 이거 있는 거야. 사이즈가 틀리겠지. 아니야, 칸수가 똑같아. 그래갖고 그러니까 아니 그 진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거야. F급 이런 거. 아무리 F급이라도 다이아가 다 빠졌나? 알이 빠질 수도 있고. 대충 봤거든 나도. 깜짝 놀랐어요. 그래서 저도 너비안이 엄청 검색해보고 이상해서 다시 물어봤어요. 아, 다미안이에요. 다미안이. 아, 감사합니다. 6,000명 넘은 거 너무 고맙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6,000명. 우리 또 가연이가 6,000명 넘었나 봐요. 좋아요도 좀 눌러주세요. 본 영상. 야, 6,000명 혹시 넘었어요. 와. 어머머. 역시 화력이 아직 살아있네요, 장 선생님. 그 내가 무슨 구설수에 휘말려서 언제 망할지 모르니까 잘 뽑아 먹었어. 근데 한번 휘말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다시 한번 또 노려봅시다, 기회를. 무슨 발언? 발언은 하지 마요. 요즘에 차라리 까면 같지 발언은 안 되더라고. 발언은 너무 오래 써야 돼요.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뭐 까도 있잖아. 유튜브는 정지 안 당하는 것 같아요. 그 고추도 다 나오는데 무슨. 그럼 지금만 까볼까요? 우리 실험 삼아서? 까도 될걸? 어? 제가 지금부터 5분 동안 너만 창피하지 뭐. 난 상관없어. 나는 다미안이도 있고 방클립도 있는데 난 다미안이가 나아요. 손이 딱 가. 전 요즘에 땡기는 게 하나 생겼어요. 뭐요? 쇼맨. 뭐 쇼맨? 나는 별로. 쇼맨이 또 예쁘더라고. 그 중에 어떤 거? 이름 생각 안 나요. 쇼맨인데 그 쇼맨 리본같이 생긴 게 있어요. 이거 미스 코리아들 막 하고 나오는 거 아니야? 저 미스 코리아니까요. 이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? 어, 맞아요, 맞아요. 이쁘죠? 별로구나. 가연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. 너는, 넌 솔직히 인생을 사는데 100만 원 벌어. 근데 네 시간은 많아. 근데 1,000만 원 벌어. 네 시간이 없어. 뭐 선택할래? 아, 존나 어려운데? 나는 아, 내 시간이 아예 없어? 어. 제가 돈만 벌면 살아야 돼? 조건은 두 개밖에 없어, 그거. 택일에 택일. 지금 생각하기에는 후자를 택할래요. 여러분들은? 난 1,000만 원 벌래. 1,000만 원? 이 시간이 아예 없어. 죽을 때 하나 주게. 내 시간 없어도. 정말? 지금은 이제 술 한 병 더 달라고 그럴까? 그럼 좋죠. 사실 안주 없어도 되거든요. 안주 만족 구할 수 있잖아요. 되게 그 말씀 돼요. 수수볶음이. 그래. 영희님 안녕하세요. 이뻐요. 아, 근데 예전 같았으면 여유를 더 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아직 제가 나이가 뭐 이렇게 많지 않고 날벼락 놓지 않았으니까 돈을 열심히 땡겨놨다가 동생 줄래요. 내 이름은 고난, 시련이죠. 님께서 2,000원 후원 감사합니다. 추선이 보니까 맥도날드 먹고 싶어요. 그래요, 맥도날드는 고쳤으면 좋겠어요. 맥도날드 코리아. 500 벌고 적당히 사는 거 같아. 극적으로 봐야죠. 와, 다리 100만 원 너무 짜다던데. 너무 짜다더라. 어, 나 주영이한테 술 하나만 더 갖다 달라 그러면 안 돼, 소주?
소주 하나만 더 갖다 달라고 그러면 안 돼? 어, 주영이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알아. 무슨 일로 두 분이 모였어요? 별일. 아니 근데 어렵지 질문이. 어렵다. 너무 어렵지. 삶의 질을 선택하느냐, 돈을 선택하느냐, 그치? 엄마 아빠 물어본 거 이후로 즐거웠어. 근데 나도 네가 어떤 남자 스타일을 물어봤을 때 저요 정리하려고 했죠. 아니 내가 할게. 어떤 남자 스타일 내가 물어봤을 때 나는 외모를 진짜 안 보거든요. 알아요. 근데 기왕이면 금전적으로 여유가 많았으면 좋겠어. 그렇다고 그 돈을 나한테 달라고 하는 건 아닌데, 그러니까 뭐 도움을 원해서가 아니라 뭐 나도 뭘 하고 지도 뭘 하고 이게 약간 이게 맞았으면 좋겠어. 지금은 이게 차이 나는 것보다는. 맞아요. 내일은 있어야 돼요. 어, 그런 의미인데 뭐 그래서 이런 게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아, 뭐 돈 졸라 밝히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난 내 솔직한 마음이거든. 진짜 내가 진짜 이 나이 먹고는 이제 없는 사람을 만나서 이게 퍼주기가 싫은 거야. 내가 그런 걸 해봤잖아요 7년 동안. 내가 7년 동안 호빠 선수를 만나서 먹여 살려 봤어요. 그래서 20대 때 만나서 거의 20살 청춘을 다 갖다 바쳐서 딱 그 헤어지고 단돈 50만 원 들고 서울로 갔어요 진짜로. 그 20대 때 아주 이뻤던 나를 다 버렸어. 너무 아깝다. 진짜. 그래서 만약에 지금 다시 그런 걸 하라면 난 해봤기 때문에 안 하지. 그렇죠. 근데 그런 게 있어요. 왜 제 꽃보다 누나 보면서 본 건데 윤여정 선생님한테 물어봐요. PD가 지금 다 버리고 다시 20대로 돌려준다면 돌아갈 거예요? 21살로? 아니. 왜 안 들어가요? 안 들어가요. 왜요? 난 지금 행복해요. 이거요. 윤여정 선생님도 똑같은 말이에요. 지금까지 눈물콧물 다 짜면서 20대, 30대를 살아왔고 70대가 다 됐는데 다시 돌아가서 또 하고 싶지 않은 거야. 지금의 그냥 안주하고 사는 게 더 행복하다 이거지. 아니 만약 나는 만약에 타임머신이 있다면 다 같이 돌아가면은 아 지금 것도 들고 아니 뭐 다 같이 너랑 나랑 전부 다 우리 엄마 아빠 전부 다 같이 돌아가면 돌아가야 할 수 있을 것 같아. 그래서 내가 실패했던 것들을 다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. 어 나도 그럼 그럴 것 같아. 짜맞출 것 같아 다시. 내 아는 사람들 다 죽어버리고 나 혼자 20살이고 내가 가진 이런 거 다 주고 나만 20살이면 의미 없을 것 같아. 어 맞아요. 다시 이뤄낸다는 거. 저도 그럴 것 같아. 자신도 없고. 그리고 아까 내가 그 경제적인 와 이쁘나?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은 이유가 뭐 또 먹어본 놈이 나 먹는다고. 나는 뭐 예를 들어갖고 뭐 외식을 뭐 소고기를 먹고 싶은데 그 소고기가 솔직히 이렇게 둘이 먹어도 그 투뿔 먹으면 해운대 가서 먹잖아 2-30 나오거든요. 맞지. 근데 그거를 그 외식으로 한 번씩 하긴 괜찮은데 소고기 먹으러 가자 이렇게 계속 말하기가 좀 그런 금액이잖아요. 그런 맞죠. 금액이. 근데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뭔가 딱 그 돈이 없고 그러면 부담스럽고 그러면 좀 그럴 것 같아요. 나도 그럴 것 같아. 그리고 내 동생들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뭐 그런 것도 확 사줄 수 있고 그래야지. 그럼 돌아가겠지. 내가 근데 지금 방금 느꼈는데 언니 MBTI I죠? 이에요? 네. 끝에 뭐로 끝나요? J로 끝나요? 아니요. ENFP예요? 설마? 네. 오 이상하다. 아니, ENFP 똑바로 안 했네. ENFP 아니에요. ENFJ 아니면 뭐 이런 거일 것 같은 느낌인데? 나 뭐 같아요? 하나 맞춰봐요. 나는 ENFJ 이런 거 같아. ENFJ.
왜? 아니면 ESTJ 뭐 이런 걸 것 같은데? 저 ISFP거든요? 제가 I예요. 그러니까 그러니까 감성적인 보다는 현실적인 사람인 거야, 내가. 어. 아, 그 이건 조금 감성적일 수도 있다. 뭔가 내보다는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아. 난 좀 감성적이에요. 어, 맞아. 오히려 그런 게 있어요. 나는 좀 감성적이니까 엔딩을 아는데도 해보는 거지. 아니, 엔딩을 아는데도 그 항상 보면 알잖아. 이 엔딩이 그 아기사가 나한테 네 그래. 어이구 어이구를 그 하는 얘기가 이제 항상 이제 아기새가 나한테 뭐라냐면 신디도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. 뭐야? 야 너는 너무 집착적으로 애들한테 그 집착하는 것 같다고. 어차피 이 바닥이 만남 있으면 헤어지는 건데 네 어차피 그런 거 다 알지 않냐고. 네랑 나랑만 봐서 알지 않냐고. 네 우리는 다 네 1년만 있을 거 알고 있었지 않냐고. 꽃을 아는데 굳이 네가 왜 그 자꾸 감성적으로 그렇게 하냐고. 근데 제가 이따가 떠나봤잖아요. 근데 그럴 수 있어요. 그런 말 할 수 있거든요. 아가씨들도 그렇고. 내가 가연이를 거의 한 3개월을 설득을 했어요. 그죠? 진짜 3개월 설득했는데 이 언니가 그러니까 그 아가씨들이 욕심이 있는 거는 솔직히 저는 솔직히 방송에서 이런 얘기 하는 걸 안 좋아해요. 근데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건데 왜냐면 언니 얘기도 하고 그래서 싫거든요. 근데 언니가 솔직히 잡는 거 본인도 잘 알잖아요. 아는데 이번엔 조금 다르겠지 하고 기대라는 게 본인한테 조금 미안해서일 수도 있어. 아가씨한테 잡는 아가씨나 아니면은 다시 이야기하는 아가씨들한테 언니 자신이 조금 미안해서 그런 게 컸던 것 같아. 내가 잡는 이유는 너는 이제 학과잖아. 그치? 근데 이제 그 학과하지 않았던 사람도 있고 하니까 그 설득을 하는 거지. 해야죠. 언니 자리에서는 당연히. 그렇기 때문에 잡는 거지. 근데 가연이는 진짜 학과더라고. 깜짝 놀랐어요. 저는 진짜 뒤도 안 돌아봤어요. 아, 원래 성격이 그래요. 진짜 학고 하더라고. 원래 성격이 그래요. 저는. 그러니까 마음 선 거는 안 돌아봐요. 두 번 다시. 벽에 쿵이짜님 에드벌린 세계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우리 이제 후식을 좀 쑤셔볼까요, 그러면? 그래요. 후식이 뭔데요? 후식, 저 재민이가 준 거 있잖아요. 재민님께서 아니, 정말로 내가 이제 가는 나갔을 때마다 조금 내가 설득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. 딸이 나가지 말고 그냥 그만두고 나가시대요. 근데 뭐 가연이는 너무 확고하더라. 한 칼이. 그리고 두 번 이상 잡아본 건 너가 처음이야. 고마워요. 두 번 이상 잡아본 건 처음이야. 아 근데 그때 살짝 흔들릴 뻔했었던 거 알죠? 어머. 뭐 이거 치우고 얘기합시다. 어머 진짜? 네. 어머. 흔들릴 뻔했어. 아우 씨발 틈새를 잘못 노렸네 내가. 그 한 번 더 푸시했으면 됐네. 아니 그 언니 때문에 흔들리진 않았어요. 아. 딴 사람 때문에 흔들렸어. 아기새. 어 기새 오빠 때문에 흔들렸었어. 그 새끼는 씨발 이제 가서 조금 더 술을 더 먹고 했어야지. 아이고 도움 안 돼 씨발 진짜. 아니 너 나 이거 올려요. 이거 올려. 아 후식으로 올려주세요. 네. 내일 넣으면 돼요. 여기 있어요. 후식이 뭘까요? 네 개나 보냈어. 어머. 뭐 아니. 그거 부담 같다. 아니 언제였는데 그게.
언제냐면은 아니 이모빠가 나는 이제 일하면서 많이 나도 언니랑 같이 있으면서 아가씨 많이 보내왔잖아요. 근데 내가 민호 오빠 그렇게 하는 거 못 봤거든. 근데 내가 그 그랬지. 민호 오빠나 아, 근데 저 그만둘 때쯤에 매일 찌들어 있었잖아요 술에. 어, 민호 오빠가 매 전화해갖고 오라 그러고 가고 그때 이제 술 많이 먹더니. 둘이서 매일 술 먹고 다녔잖아. 그때 아 이렇게 안 하던 사람이 이렇게까지 하면은. 내가 좀 더 있어야 되나? 그 생각까지 했어. 근데 민호 오빠한테 내가 그랬지 마지막으로. 그 오빠 나는 일단은 오빠랑은 그거잖아 직원이고 사장관계잖아. 근데 만약에 오빠 내한테 그렇게 우리 동생 우리 동생 하는데 오빠 친동생이 내 같은 결정한다 그러면 오빠 어떡할 건데 이랬어. 아무 말 안 하더라고. 말 못하게 막 입을 막아버렸네. 그렇죠. 배운 게 주발이 나가지고 그 사장한테 써먹어버렸어요. 나에게서 그때 한 번 더 부시했어야 되는데. 어 그랬으면 이야기 달랐을 수도 있어요. 아마 그때 어 그래 그러면은 갔다 언제든지 온나 이라는 거야. 알았다 같이. 아우 정말 부시가 약했네요. 어 살짝 아 근데 확신 있었어요 그때도. 우리 재민님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쪼꼬 그러고 아 근데 나는 얘가 이런 일 하러 다 지가 자유롭게 다니고 너무 보기 좋아요. 그럼요. 오히려 우리 밖에서 보기 더 수월하지 않아요? 어, 맞아. 그리고 내가 솔직히 가게에서 스트레스 받는 일 있잖아. 그녀한테 녹두리도 할 수 있고 제가 연락하는 트랜젠더가 세 명밖에 없어요. 장추장, 장미소, 장성기 이렇게 세 명밖에 없거든요. 그러니까. 그러니까 아니 차 한잔 마실 수 있고 밥 한 먹고 밥 한 끼 먹고 이러는 사이가 훨씬 좋은 것 같아. 지일하고. 아주 따뜻하네. 나는 가연이가 사실은 이런 일이 어울리는 줄 알았는데 또 낮에 또 하는 거 보니까 또 그런 일이 어울렸네. 그럼요. 이걸로 또 술도 먹어요? 이걸로도 먹을 수 있어? 아니 저는 물만 있어도 먹어요. 괜찮아요. Set up on coming song. 안녕하세요. Black Pink 애니야.